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. 마지막으로는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립. 그립은 위크 어프로치 했을 땐 어프로치 할 때는 좀 위크 그립을 잡는 게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손목이에요. 손목. 결국 어프로치를 할 때 손목을 좀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립의 강도가 좋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위크 그립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이제 그립의 강도를 예를 들어서 강도를 얘기한다면 샷을 할 땐 7 뭐 또는 8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어프로치 했을 때는 강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는 5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만 손목이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를 자유롭게 휘두르기가 훨씬 더 좋아요. 물론 손목의 움직임들이 많으면 좋진 않아요. 제가 뭐 손목을 쓰라고 해서 막 이 클럽을 막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, 어드레스를 해서 그립의 강도가 좀 더 부드러워서 손목이 부드럽게 잡히고요. 그 상태에서 클럽이 갔다가 왔다가 해서 그 무게대로 자유롭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너무 이 손목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딱 들었다 이렇게 너무 꽉 잡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게 되면 사실 좋은 샷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거리, 뭐 방향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거리가 생각보다 안 나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클럽 헤드를 그대로 꽉 잡고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움직이지 않기보다는 클럽 헤드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클럽이 움직이는 느낌이 나시면 좋아요. 그래서 손목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 있게 그립의 강도를 한 원래 7, 8이었다면 좀 5 정도로 낮춰서 잡고 그대로 휘둘러 주게 되면 클럽 헤드가 목표 방향으로 가는 그 무게감을 훨씬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너무 많이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렇지만 너무 꽉 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클럽이 스윙이라고 그랬잖아요. 말 그대로 스윙이 될 수 있게 휘둘러질 수 있는 그런 손목의 강도를 잡고 그립을 잡고 해주시면 어프로치가 좋으실 어프로치가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스탠스, 그 오픈 스탠스 쓰실 때도 잘 쓰셔야 되고요. 그리고 공 위치, 띄울 땐 확실하게 왼쪽, 그리고 굴릴 땐 확실하게 오른쪽 그런 스탠스를 잘 잡고 그립의 강도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하면 아주 짧은 이 숏게임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타를 줄여서 분명히 스코어를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.